가가와현 다카마스시의 버스 정류장. 특별한 버스가 있다고 해서 기다렸다. 우동집만을 찾아간다는 우동버스. 우동버스가 들어온다. 다가와현의 옛 이름은 사누키현. 사누키 우동의 본고장이다. 일본에서 가장 작은 현인 가가와현에 우동집이 700개나 있다고 한다. 우동버스를 타면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우동 맛집을 순례할 수 있다. 다카마스 외곽의 한 우동집.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다. 무엇 때문에 맛집으로 알려진 걸까? 우동 맛이 우동 맛이지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게 입구에 상장과 함께 NHK에서 이 가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곧 방송한다는 알림판이 보였다. 이 가게의 주방이다. 주방 한 구석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다. 면을 미리 만들어두지 않고 즉석에서 손으로 반죽을 밀어 만들었다. 얇게 펴진 반죽을 이렇게 몇 겹으로 접어 자르면 면이 된다. 숙련된 솜씨로 면을 반죽하고 끓여내는 이 사람이 가게 점장이다. 나는 튀김 우동을 주문했다. 면이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었다. 우동에 깊은 맛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. 香川は昔から江戸時代からうどんがあるぐらいなんで もう一番うどん食べる県民ですね。 ここのうどんはどういったところが自慢なんでしょうか。やっぱり独特のコシと歯ごたえとツルツルした食感ですね。これが他にはないところだと思いますね。